이 성분을 보면 튜링거 로스트 브랫워스트롬 발음 되게 어렵네요. 안녕하세요.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.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저랑 정말 친한 분이 독일에 놀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이 기념품으로 뭘 사다 주냐고 물어보셨어요.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? 저는 독일 소세지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소세지를 사왔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? 못 먹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축산 가공물은 이게 그냥 개인 통관이 안 돼요. 이 둘 다 순진하게 그걸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독일 소세지 맛을 못 봤는데 이 오늘 독일 소세지 맛을 사실상 제대로 내는 업체를 찾았습니다. 근데 하필이면 이 업체가 상당히 경건해요. 자, 제가 왜 경건까지 얘기를 했냐면요, 이 판매하는 회사가 뭐 회사는 회사예요. 근데 이 판매 주체가 수도원입니다. 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 맞습니다. 경북 칠곡 외관에 있는 이 성 베네딕틴 수도원에서 이 소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물론 비매품도 아니고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이 통신판매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계셔서 이 여러분도 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회사의 이름은 여기 보다시피 이 분도푸드인데요, 베네딕트를 한자로 음차한 단어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례지만 보금자리잼 아시죠? 현재는 대상에 넘겼지만 이 과거 신부님이 이 철거민들과 함께 만드셨던 잼으로 유명했습니다. 이런 수도원 제품들이 있는 이유가 수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노동의 신성함 역시 수련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. 이 하필이면 왜 소세지냐면 이 1909년도에 독일에서 수도사 두 분이 한국에 파견을 오셨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6.25 당시에 이 외관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. 그런데 당시 이 독일인 두 분의 입맛에는 이 한국의 음식들이 너무 안 맞았던 거죠. 저희야 뭐 국밥만 있으면 밥 두 공기는 뚝딱인데 이분들은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. 그래서 자신들한테 김치 같던 음식인 이 소세지, 독일식 소세지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. 처음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자급자족용으로 쓰셨지만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내부적으로 좀 판매를 하다가 2011년도에 식품 가공업체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. 이왕 정식으로 판매하게 된 거니까 독일 수도원으로 보내서 아예 좀 제대로 소세지를 더 배워오라고 하셔가지고 이후에 보완한 게 이런 제품들인데요. 이 고추나 마늘을 넣어서 한국식으로 약간 변형을 했다고 합니다. 겔브 부어스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세지 단면이 그냥 공기층들이 좀 있고 단면이 하얘요. 약간 질감이나 이런 느낌은 어육 소세지 느낌하고 비슷해요. 가장 기본적인 소세지라고 하니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입도 크면서 왜 이렇게 조금 맛을 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맛을 좀 잘 느끼려고 일부러 저도 이 식성껏 먹고 싶은데 조금만 맛을 보는 거예요. 향이 좀 뭐라 그럴까? 거북하진 않은데 약간 낯선 느낌이 나거든요? 맛 자체는 질감도 나쁘지 않고 탱글탱글합니다. 그리고 맛있어요, 기본적으로. 약간 그런 느낌? 그 스팸 같은 거는 그냥 먹을 때 사실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도 땡겨서 먹는 거라면 이건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? 그냥 먹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두 번째로 정말 궁금했던 이 마늘 부어스트, 마늘과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겔브 부어스트가 아예 단면이 어육 소세지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이 가른 고기의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 단면입니다. 아, 이거 뭐라 그럴까? 생전 처음 맡는 향이라서 이걸 제가 무슨 허브 향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틀리면 망신 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약간 프레쉬한 느낌이라고 할까? 이 향신료 덕분에 약간의 스파이시한 향과 비린 맛들을 감춰주는 것 같아요. 자,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 맛이 느껴지고요. 이거 뭔가 양념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아까 전에 겔브가 어육 소세지 맛이 약간 났다면 이거는 그냥 고기의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지금 준비한 바이스 부어스트 같은 경우는 자연 해동을 한 다음에 이 뜨거운 물에 담가서 따뜻할 때를 기다려주라고 하네요. 이 바이스 부어스트는 백후추를 넣은 게 특징인데요. 이 돈장이라고 하죠. 이 케이싱은 천연 성분이라서 먹어도 되고 벗겨내도 된다고 하는데요. 저는 그냥 쫀득한 게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거 부드럽고 되게 살살 녹아요. 이 케이싱이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. 벗기고 드셔도 된다고 써있지만 벗기지 않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입에서 약간 녹는 그런 맛이 나고 마지막에는 좀 향이 돼지의 향이 느껴지긴 해요. 자, 그리고 유일하게 구워먹는 이 그릴버스트 저도 약간 기대되는데 이 성분을 보면 튜링거 로스트 브랫 부어스트롬 발음 되게 어렵네요. 부끄럽지만 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독일어였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익혀졌는데요. 뭐 그냥 과감하게 한번 먹어보죠.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 그릴 소세지의 빠득빠득한 식감은 아니고 그냥 다른 소세지를 구워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 맛이긴 해요. 좀 뭐 건강한 맛?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한 분도푸드 이 수도원에서 만드는 소세지 여러분의 호기심을 약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물론 광고가 아니에요. 제가 종교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다른 종교를 대할 때 이 경건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저의 종교는 오로지 미트러버 하나뿐이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헌금을 받진 않을 테니까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